밥을 밥을 검수표. 집이 옆동 살아요. 아, 진짜. 아, 네, 바로 옆동. 또 다른 유명인들도 여기 뭐 이게 그 동네 많이 살잖아요. 서울숲에. 제가 아는 분은 같은 이웃 사촌이었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박찬호 선수가 저희 위층에 사셔가지고 엘리베이터 가끔 인사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예 안면이 없다가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제 약간 주민처럼.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에어컨 어디 키시냐 뭐 약간 이런 거 물어보고. 와, 그런 거. 저도 돈 많이 나오니까 방에서만 킨다. 뭐 이런 이런 얘기하고. 예. 네. 찬호야! 아, 찬호야! 선수님이라고. 이거 무슨 방이고 어디서 나? 여기는 어. 그 그냥 컴퓨터 있고요. 어. 그냥, 아, 여기는 그냥 컴퓨터 방인데. 아, 되게 전각적으로. 전체가 톤이 전작다. 어머머, 행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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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봐라. 어머, 귀엽다. 어머, 어머, 귀여워. 신화 사진이야, 신화. 어, 아니, 아니, 자기 어릴 때. 와. 요, 여기 혜성이가. 예. 어릴 때 이남이네 이남. 네. 그러면은 네. 혼자 산지가 그러면 어머니 속초 가면서 혼자 사는 건가? 아니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랬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 떨어져서 아 미국 유학 갔다고? 예.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좀 짧게 있어.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신화 캐스팅 돼서 한국으로 와서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뭐 숙소 생활을 했으니까 따지면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거의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러면 사실 덕구 고수네. 그렇지. 오래됐죠 저도. 네. 그런 거 지금 굉장히 정리 잘하고 산다. 맞아. 진짜. 이게 포인트는 딱 해놓고 안 건드리면 돼요. 처음에 3년 전에 이사 오고 이사 그날 그대로야? 아마 사진이 있다면 똑같을걸요. 3년 전하고 이거하고. 아 그냥 올려놓으면 이대로 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그쵸. 그 상태로 놔두면은 힘도 들지 않고요. 치울 필요도 없고 돈도 안 들고. 그러면 이 카펫을 벗기면은 동그랗게 자국이 나죠. 안 움직여서. 아, 그런 스타일이지. 그렇긴 한데 이제 장판 색깔이 더 가끔은 치우니까. 없어요. 있나? 이게 뭐지? 어, 나는 깔끔한데요. 잠깐 이게 삐지네.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거 지금. 아이고. 움직이나 거의 안 써. 아니 수건지 올렸는데 혜승이가 봤는데 수건지 혜승이가 기절했어. 이거 왜 있지? 대박이래가지고. 이거 엄마 귀 파질 때 한 번 쓴 거. 아니 형이 제가 써요 이거. 저는 무슨 바로 5초 생각하신 걸 봤어요 수건이. 현진아 이거. 어 나는 깔끔한데. 잠깐만. 현진아 이거 형이 쓴다는 거야. 이게 쓰는 거야. 누구지? 지우 씨 제가 쓰는 거야. 이게 쓴다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거 오해하시겠다. 오해하실 것 같아. 빠지다. 우리는 사람들 보지 않는다. 네가 이걸 해가지고 뭐 뭐지? 아 저는 진짜. 이런 식도 못하고 저런 식도 못하고 처음으로 내가 들은 것 같아. 사람이 머리 굴리는 소리가. 아 사람도 머리 굴리는 게 들리구나. 아 이거 니나 다음에 봐. 오 얼마 간단해졌다 볼게요. 아 나는 그때 찔이 있으면 꼬리 뿔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오해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아 그만하세요. 빨리 저 홀도 보면 되는 아 잠시 집이 덥네요. 아 진짜 이쁘다. 이제 삐니 있으면 이걸 오해받는다. 아니 한 번 더 넣으면 예 알았어요. 어? 아 잠깐만 아 어디 있는데요? 아니 없는 없는데 왜 긴장되지? 그 재미가 있지만 아니 이게 왜 긴장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없어요 형님. 너무 대박인데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아쉬워하세요? 아니, 너무 아쉬워하시는데? 이 방이 여기서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야? 그렇죠. 저는 사실 여기가 불을 끄면 완전 암실처럼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제가 잘 때 좀 깜깜해지 자는 스타일이라서 하나도 안 보여 앞이? 뭐 왜요? 안 보이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저렇게 핀을 흘리고 다니네. 그러니까 너도 여기 핀을 그러네요. 이거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초는 얼마나 됐어? 새 건데요? 이것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몇 번 써봤어? 이거요? 어. 안 켜봤을걸요? 한 번도? 꽂아놨는데 그대로잖아요.
진짜 약간 모델하우스에 들어와 사는 느낌? 그래서 안 바꾸고 꿈이 끝이야 그냥? 와 참 그렇게 살기 힘든데 3년을 아니 쓰는 것도 저기 있는 손을 써요 물건들한테 눈치